오늘 알아볼 지역은 칠곡 없는 칠곡군입니다. 대구의 위성도시이자 동시에 구미시내가 바로 접해 있어 대구 구미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지역이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역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주한미군 주둔지인 캠프 캐롤이 자리 잡은 곳이고 행정구역 역사가 안습하기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구미에게 인동지역을 대구에게 칠곡의 중심인 칠곡읍을 빼앗긴 눈물나는 역사가 있었으며 6.25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치러진 곳이 바로 칠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럼 칠곡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칠곡군은 경상북도 중서부에 있는 군지역입니다. 동쪽에는 구미군이, 서쪽에는 김천시와 성주군이 마주보고 있고 남쪽에는 대구광역시, 북쪽에는 구미시가 접해 있습니다. 칠곡은 영남권 대표 대도시인 대구권에 속해 있으며 대구와 구미에 끼어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이 두 지역의 영향력을 매우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대구시내는 차량으로 약 30분, 구미시내는 20분 정도로 매우 가까이 접해 있다고 하네요. 칠곡의 면적은 450.93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114,297명으로 경상북도 군지역에서 가장 많고 전국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은 외관읍, 북상읍, 석적읍, 세계읍 지역이 있고 나머지 5개의 면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칠곡의 중심인 칠곡읍은 어디에 있나요? 이름이 바뀐 건가요? 그건 나중에 챕터 3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지금은 넘어가자고요. 칠곡의 지명 유래는 가산산성이 있는 가산에서 따왔는데 가산은 7개의 봉우리가 있어 칠봉산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각 봉우리마다 둘러싸인 골짜기로 총 7개가 있어서 이 지역을 칠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옻나무가 많아서 옻나무 계곡인 칠곡이란 썰도 있지만 확실한 기록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칠곡은 다른 경북 남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분지지형으로 이뤄진 지역입니다. 동쪽에는 가산, 황악산 등이, 서쪽에는 금오산, 영암산 등 높은 산들이 칠곡군 전역을 두르고 있고 군지역 동쪽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 외관읍 내 양목, 북삼 등 강과 접해 있는 지역에만 평야가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산들로 드리워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도 대구 못지않게 덥다고 하네요. 칠곡의 교통은 도로도 철도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두 개의 노선이 있고 국도는 4번, 33번, 67번 세 개의 노선이 있으며 모두 4차선 이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건 물론 경부고속도로는 아예 8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어 차를 타고 칠곡을 방문하기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칠곡의 버스터미널은 외관남부, 외관북부 정류장 총 두 곳이 있는데 모두 외관 읍내에 있고 두 터미널 거리가 상당히 가까우며 노선도 공유할 정도로 거의 하나의 터미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강세 지역이라 장거리 버스 노선이 없어 대부분 대구나 구미와 같은 인근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밖에 없으며 특히 칠곡은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면 서울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단 하나도 없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농어촌 버스는 다른 동네보다 좋지 못한데 앞에서 말했듯이 철도 강세 지역이고 대구나 구미 시내 버스가 아예 칠곡 주요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대구나 성주로 가는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은 여타 다른 농어촌 버스처럼 배차 간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곡 농어촌 버스는 칠곡뿐만 아니라 아래 동네 성주까지 버스 노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동네 버스 회사는 버스 개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곳인데 시내버스를 관광버스 못지않게 보일 정도로 개조를 멋들어지게 잘한다고 하네요. 칠곡은 철도 강세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철도의 대동맥인 경부선과 역은 없지만 경부고속선이 칠곡 군내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칠곡의 대표역인 외관역은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열차가 정차하고 경부선 관내에 있는 지역을 쉽게 오갈 수 있으므로 철도가 칠곡 시외 교통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산에서 구미까지 이어지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바로 칠곡을 관통하기 때문에 조만간 광역철도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칠곡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업이 16.7%, 공업제조업이 35.8%, 서비스업이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곡은 인구 규모에 비해 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대구의 섬유산업과 구미의 전자산업 하청업체 공단들이 칠곡에 많이 들어섰는데 대표적으로 구미와 함께 조성된 구미상공단과 칠곡 외곽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업단지들이 있으며 군지역 곳곳을 다니다 보면 소규모 공단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영남권 최대의 물류창고인 영남내륙 물류기지가 있어 물류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도시인 대구와 구미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근교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주로 쌀, 참외, 버섯, 벌꿀 등을 생산하는데 특히 칠곡 벌꿀은 경북 내에서 알아주는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대신 서비스업은 약세인 지역인데 많은 군민이 칠곡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것보다 대구나 구미까지 나가서 소비활동을 해서 상업과 서비스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다고 하네요. 칠곡에는 칠곡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확하게 말하면 칠곡에는 칠곡읍이 없습니다. 원래 칠곡읍은 칠곡군 동남부에 있었던 칠곡의 중심이었는데 1914년부터 군청을 외관으로 옮겨버려 중심지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여기에 대구광역시 확장으로 주변 지역이 대구로 흡수될 때 하필 칠곡읍이 대구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1981년 칠곡읍 전체가 대구광역시로 편입하게 되어 현재 칠곡에는 칠곡읍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칠곡읍이 대구로 먹힌 지 무려 30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이곳을 칠곡지구라고 불리고 있어 오리지널 칠곡군과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외지인이 칠곡군을 방문하기 위해 중앙고속도로 칠곡나들목에서 내렸다가 아니 여긴 대구시내잖아 라고 뒷박을 시전하는가 하면 타지역 특히 대구 사람들에게 칠곡을 말하면 열의 일곱은 대구 칠곡지구로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칠곡이 대구와 구미의 위성도시 또는 배드타운화가 진행되면서 타지역에 비해 칠곡은 그 지역만의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칠곡의 주요 지역은 크게 외관읍내, 석적읍내, 북산읍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읍내는 현재 칠곡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이자 칠곡의 대부분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모여 살고 중심지가 된 역사는 생각보다 짧은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 곳이었지만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하고 외관역이 생기고 나서야 인구가 늘었으며 여기에 1914년 칠곡군청까지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하네요. 석적읍내는 칠곡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구미와 함께 조성된 구미상공단과 그 배후 택지지구가 자리잡고 있어 구미의 영향력을 매우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구미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석적읍내와 구미 시내와의 거리는 꽤 먼데 시내는 물론 가까운 인동조차도 크고 아름다운 구미공단을 넘어가야만 도착할 정도라고 하네요. 북산읍내는 칠곡 북서부에 있으며 구미 오태동과 붙어있어 아예 구미의 배드타운이라고 불릴 정도로 석적과 더불어 구미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은 구미와 칠곡의 경계가 매우 애매한데 길 하나 건너면 구미와 칠곡의 경계가 나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파트 건물 반을 기준으로 경계가 나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대구와 거의 붙어있는 동명면과 규모가 꽤 큰 양목면 등 큰 규모를 자랑하는 면지역도 칠곡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칠곡의 상권은 규모에 비해 생각보다 작은데 크게 외관읍내 상권이 칠곡에서 가장 큰 상권이고 소규모 택지지구 상권인 석적읍내와 북산읍내 상권이 그 뒤를 이으며 영화관은 하나 있지만 이상하게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어서 주로 구미나 대구까지 나가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칠곡의 교육기관은 먼저 초등학교가 21개, 중학교가 11개, 고등학교가 7개가 있는데 인구 규모에 비해 고등학교가 많지가 않아서 몇몇 학생들은 아예 구미까지 통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대학교는 경북과학대, 대구예술대, 영진전문대 글로벌 캠퍼스 총 3곳이 있지만 모조리 외곽에 있어 차 없으면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하네요. 칠곡은 관광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랜드마크쯤 되는 명소가 몇 개 있는데 칠곡이 호국의 고장이라고 알려주는 칠곡 호국의 다리와 호국평화기념관, 다부동 전적기념관, 그리고 문화재인 가산 산성과 칠곡보 등 군지역 곳곳에 명소들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려 70년 동안 칠곡을 지킨 미군부대 캠프 캐롤이 있어
거리에 미군은 물론 미군 소속 장갑차나 수송 차량을 종종 볼 수 있고 독일 선교사가 창설하여 북한과 중국 만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으로 이곳 칠곡에 터를 잡은 외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으며 현재 외관읍의 지명 유래가 되는 일본 통상 활동의 중심이었던 외관이 바로 양목면에 있었기 때문에 칠곡은 미국, 일본, 독일 세 지역의 문화가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칠곡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칠곡과 인동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칠곡은 먼 옛날 삼국시대 당시 사동화현, 대목현, 팔거리현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모두 신라의 영역에 속해 있다가 경도광이 전국 지명을 한자로 고치면서 각각 수동현, 계좌현, 팔리현으로 고치게 됩니다. 이후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수동현이 인동현으로, 계좌현이 양목현으로, 팔리현이 팔거현으로 바뀌고 세 지역 모두 경산부, 현재 성주군의 속현으로 소속되었다가 조선시대 초기 인동현이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된과 동시에 양목현이 인동현으로 편입했으며 조선시대 중기 인동현이 인동도읍으로, 팔거현이 칠곡도읍으로 각각 승격되어 모두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됩니다. 1895년 23부제가 시행되면서 인동과 칠곡은 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 정책으로 인동군이 칠곡군으로 편입했으며 동시에 칠곡군청도 외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칠곡은 조금씩 성장하여 1949년 외관면이 외관읍으로, 1980년 칠곡면이 칠곡읍으로 승격될 정도로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대구와 구미의 확장으로 1978년 인동면 전체가 구미시로, 1981년 칠곡읍 전체가 대구광역시로 편입하게 되어 과거 칠곡도읍과 인동도읍의 중심지를 모두 잃은 건 물론 인구마저 폭삭 줄어들게 되었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구미공단의 확장과 대구의 산업 이동으로 칠곡의 공단은 물론 인구까지 늘게 되어 2000년에 다시 10만 명을 회복하였고 2003년과 2006년에 부산면과 석정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초기 절제절명의 순간의 연속이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 바로 칠곡으로 방어선 최전방에 있었던 지역인과 동시에 대도시였던 대구와 가장 가까웠던 지역이라 피해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이를 잘 보여준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로 무려 두 달 동안 치러졌고 사상자도 국군에서만 만여 명이 났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국군은 절대로 대구까지 북한군 손에 넘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수호했고 당시 1사단 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쏘라 할 정도로 죽을 각오를 다해 지켜내어 결국 북한군은 방어선을 뚫을 수 없었으며 역으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군이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군의 희생을 기리며 칠곡에서는 매년 추모 행사를 열고 있으며 칠곡이 호국 평화의 고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칠곡은 인구와 규모 면에서 시로 승격이 가능한 곳이지만 여전히 시 승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여러 번 시 승격을 요구했지만 부서에서는 인구 15만 명이 넘거나 인구가 가장 많은 외관의 인구가 5만이 넘지 않는 이상 시 승격은 불가하다고 계속 거절한다고 하네요. 칠곡이 언제 시 승격이 될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경상북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군지역, 미국, 일본, 독일 세 국가의 문화가 남아있는 고장, 그리고 국군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수호의 얼이 남아있는 곳 칠곡. 여러분들은 칠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 후!